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화면 비율입니다. 시네마스코프 2.4:1로 한번 화면을 늘려볼까요?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을 비추면 이런 효과가 나오고요. 좀 약한가요? 그러면 강한 LED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빛이 옆으로 쭉쭉 퍼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. 플레어 효과입니다. 개인적으로 슈루이는 카메라 액세서리로 더 친숙한 브랜드였는데요. 작년에는 이 슈루이가 카메라 렌즈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바로 아나모픽 렌즈입니다. 시네마틱한 감성을 전달해주는 렌즈인데요. 보통 카메라들은 16:9 비율로 촬영이 되는데 아나모픽으로 촬영한 결과물은 시네마스코프 2.4:1 비율입니다. 인트로 영상을 보실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으셨다면 바로 그 영상 비율 때문이었는데요. 다른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 슈루이의 아나모픽 렌즈의 모습부터 살펴보시죠. 시루이 아나모픽 렌즈입니다. 가로축이요 1.33배 더 넓고요. 50mm의 f1.8짜리 렌즈입니다. 무게가 500g이 좀 넘는데요.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. 렌즈캡은 이렇게 생겼고요. 아래쪽은 이런 형태입니다. 자, 아나모픽 렌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렌즈 형태일 텐데요. 가로축을 압축해서 장면을 담다 보니 렌즈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세로로 긴 타원형이죠. 필터 사이즈는 67mm이고요. 구석구석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시루이 제품들 몇 개 써봤는데요. 특히나 내구성과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측면에는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는요, 최소 초점 거리가 0.85m, 85cm고요.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15m, 그리고 무제한이 있습니다. 되게 부드럽고요. 수동 렌즈고 밝은 렌즈다 보니까요, 초점링이 많이 돌아가는 편이에요. 좋습니다. 그리고 조리개는 f1.8에서 16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시루이 제품들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믿고 쓰는 편인데요.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. 50mm 렌즈치고는 길이가 좀 긴 편이고요. 카메라에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렌즈는 후지의 XF 마운트용입니다. 크롭용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후지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충 느낌 오실 것 같아요. 길쭉한 형태의 렌즈입니다. 멋있어요. 아나모픽 50mm f1.8 렌즈였습니다. 시루이의 제품들 몇 가지를 써보면서 받은 인상은 완성도가 매우 높고 단단하다는 것입니다. 그런 이유로 조금 무겁기도 한데요. 높은 완성도와 단단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. 그럼 본격적으로 이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시루이의 아나모픽 렌즈로 담은 장면은 무엇이 특별한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카메라들의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16:9 비율로 촬영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이 렌즈로 촬영하면 시네마스코프 2.4:1 비율로 촬영되는가는 바로 이 렌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. 모양부터가 다소 특별하죠. 이 렌즈를 통해서 1.33배의 넓은 장면을 담아 압축해서 16:9 비율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. 그리고 편집 툴에서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4K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을 74에서 75% 정도로 줄여주면 됩니다.
저의 경우는 74.5%로 줄였는데요. 이런 식으로 2.4:1 비율의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보케라는 것이 있죠. 일반적으로는 그 보케 모양이 원형에 가깝죠. 그렇지만 아나모픽 렌즈의 특이한 렌즈 구조 때문에 세로로 긴 타원형 모양으로 보케가 만들어지는데요.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특한 시네마틱한 감성을 전달해 주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렌즈는 안경알과는 다르게 렌즈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여러 개의 렌즈들이 복수로 이 안을 채우고 있는데요. 그렇게 빛이 여러 개의 렌즈를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일종의 뭐 오류라고 할까요?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뭐 고스트나 플레어 현상이 바로 그런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.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류는 뭐 데이터상의 어떤 뭐 프로그램상의 오류라기보다는 광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건데요. 뭐 완벽하다라면 그냥 말 그대로 들어온 빛이 정확하게 딱 이미지 센서에 기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고스트라거나 플레어 현상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. 뭐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퉁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고스트나 플레어를 결점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요. 잘 활용하면 또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아나모픽 렌즈에서는 이 플레어 현상이 매우 독특하게 나타납니다. 강한 빛을 향해 비추면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플레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.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효과,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렴풋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이런 어떤 영상물에서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이 옆으로 쫙 찢어지는 듯한 그런 플레어 현상 때문에 바로 이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저도 이 특성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와 이거 정말 멋있다,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시네마틱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시루이의 아나모픽 렌즈를 이 XT4에 물려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야간 드라이브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. 어두운 곳에서 강한 빛이 있을 때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플레어 현상,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이 아나모픽 렌즈에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환경이 어두우면서 그리고 또 빛은 강할수록 그 특징이 도드라졌는데요. 그 시네마틱한 느낌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. 그리고 이 후지의 XT4가 바디 내장 손떨방이 있었고 또 고속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물론 영상 편집 시 한 번 더 화면 비율을 맞춰야 되고 초점 방식도 수동 초점이고 최소 초점 거리도 비교적 길다라는 점들, 이러한 면들이 일반 렌즈보다는 조금 더 사용이 까다로우지만요. 이 아나모픽 렌즈의 특유한 감성, 그것만 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. 그 특유의 감성만은 어느 렌즈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. 일상을 영화처럼 만들어주는 아나모픽 렌즈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빠이염.